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저기서 봤을 때 A가 뭐가 됩니까? 역수가 되는 거 맞을까? 어차피 A랑 B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자,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얘를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애가 부등호 방향에 바뀌어야 될 거고, 얘도 역수 취하면 뭐 됩니까? 그러면은 B라는 애가요, 약간 작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1보다. 맞나? 그럼 자,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애는요, 1보다 크고, B는 얘보다 작은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양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그러면 저기서가 조금 이상했었네? 그럼 얘는 기회가 맞는 말 되는 거 될까요? 되겠지? 자, 그러고 봅시다. 일반적으로 두 수의 대소관계를 확인해달라면 뭐 말하는 거야? 두 수의 차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내가 AB 제곱에다가 A 제곱 B를 한번 빼볼까요? 됐죠? 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러 갈게요. 그럼 AB로 묶으면은 B-A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될 거? 양수 될 거고, 얘도 양수가 될 거고. 근데 B는요, 우리 B에게서 찾았는 거? B는 A보다 작아.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맞아, 그럼 저기도 내가 뭐 된단 말이야. 얘네 둘이 빼서 음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았단 말이지. 얘는 이거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죠. 이유는 틀렸겠죠. 됐습니까? 자, 디귿도 확인하러 가보자. 그럼 내가 뭐예요? 요 놈한테 요거를 빼러 갈게요. 그럼 AB 플러스 1에서 그러면서 A 플러스 B를 빼달라는 말 맞아요. 그럼 AB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와주시겠네. 그럼 요거랑 요거랑 봐서 내가 뭘로 묶을까? A로 묶을까? A로 묶으니까 B 마이너스 1이 들어옵니까? 따라서 그럼 얘네 둘이를 내가 다시 뭘로 해볼까요? 마이너스로 묶을게. 그럼 내가 B 마이너스 1이 들어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한 번 더 B-1로 묶어줍시다. 그럼 자, 뭐 되죠? A-1에다가 내가 뭐 나와? B-1이 들어와주시면 됩니까? 자, A는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나와주시겠네. 그럼 둘이 곱해서 내가 뭐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 그럼 앞에 거는 뒤에 거보다 작았단 말이겠지. 그럼 디귿은 맞는 말이겠네요. 될까요? 그럼 요거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부등식의 해가 야가 나오래. 자, 그럼 내가 양변에 A 플러스 B로 나눌 거야. 그럼 양변에 내가 A 플러스 B로 나누면서 맞아, 분의 A가 나왔을 건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바뀔 거라 그랬어.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주시면 내가 무슨 말하는 거지? 아, 방금 나눴던 A 플러스 B는 뭐였단 말이야? 음수였단 말이야. 따랐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뭐 나와주시면 돼? 이 A 플러스 B분의 A가 내가 뭐가 나와주시면 돼? 3분의 1이 나와주시면 돼. 맞나요? 그럼 넘어가면요, 3A가 내가 A 플러스 B가 됐을 거고, B라는 애가 2A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따랐습니까? 자, B가 2A에 얘한테 들어가봐요. 그럼 자가 뭐 되는 거지? 그러면 3A가 그러면 음수가 나온다는 말 맞나요? 그럼 A가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자, A가 음수면 B도 뭡니까? B도 음수가 나와달라는 말 맞을까? 따랐어요? 자, 그럼 야의 해를 구하러 갈 건데 하나 없애야 돼. B 대신에 2A를 다 집어넣을게. 그럼 야가 AX 플러스 A가 그럼 자가 얼마가 됩니까? 2AX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A가 돼주시면 되는 거 맞아. 얘가 뒤로 넘어올게요. 그럼 AX라는 애가 짝다 쪽으로 넘어갔을 거고 넘어가면은 5A가 되는 거 맞아요. 양변에 A로 나누죠. 그럼 X가요. 내가 뭐가 될 건데 5가 됐을 건데 A가 뭐였어? 음수였죠. 그럼 내가 뭐 해주시면 됩니까?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왔답니다. 복소수에서 하는 거죠. 뭐 말하는 거야? 둘 다 음수를 말하는 거 맞아. x-5가요. 그럼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왔을 거고. 자, 근데 내가 뭐가 나와도 돼? 등호가 얘네 둘이 0이 돼도 내가 뭐가 됩니까? 등호는 성립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가 X는 내가 뭐가 나와주십니까? 5이하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넘어가면요, X가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 하면서 가족권에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전체 루트를 시험도 마이너스가 됐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되는 거고, 음수가 되면서, 분자는 내가 뭐가 돼달란 말이야? 양수가 돼달라는 말 맞나요, 그러면?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6이 돼도 되는 거죠, 그러면? 됐어요? 자, 넘어가서 보면 X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는 데고요. X는 그럼 내가 뭐가 돼주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6 이상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달라는 말이죠. 알았어요? 자, 그럼 저기서 보면 얘랑 얘랑 연립하면 뭐 요런 수직선 안 그리고 그냥 갈게요. 자, 그럼 얘네 둘이 보면 약간 뭐 되는 거야? X가 그럼 마이너스 6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걸로 잡아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마이너스 2만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안 되면 수직선 그리시고요. 자, 그럼 저기서만 정수 x는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3밖에 없네요. 한 개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두 자연수 중에서 b분의 a가 맞춤의 소수자발에서 반올림하면 내가 뭐가 된대? 5가 된대요. 자, 그럼 b분의 a가 뭐가 되달란 말이야? 4.5 이상이 되면서 5.5 미만이 되란 말 맞나요? 자, 분수로 쓸게요. 4.5가 얼마가 나와? 2분의 9 이상이 되면서 맞나요? 그 다음에 5.5 미만, 2분의 11 미만이 나와주시면 되겠네.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저기서 보니까 자가 뭐가 나옵니까? 일단 요런 식이 하나가 있네요. 됐어요? 자, 미지수 하나 없애러 가자. A를 없애기 더 편하나? 그럼 2A라는 애는 얼마가 되죠? 5B에다가 플러스 23이 나옵니까? 따라서 그럼 A라는 애는 내가 얼마가 나와? 2분의 5B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나오죠? 2분의 23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얘한테 들어갈게. 그럼 약 2분의 9에다가 맞아요. 그 다음 이상이 될 거래요. 2분의 얼마가 되고 2분의 5, B에다가 플러스 얼마? 2분의 23, A 대신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아마 얼마가 나와? 2분의 1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요렇게 뜯어내죠. 될까? 그럼 2분의 9에다가 그 다음에 B 약분되고 2분의 5에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2B분의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23이 돼요.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1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세 개에다가 전부 다 2b 곱할게. b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2b가 양수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곱해주시면 자가 얼마가 됩니까? 9b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상이 될 거예요. 5b요. 5b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2b 날라가고 23에,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1b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얘네 둘이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계산하러 가자. 자, 그럼 노란색 계산은 얘 넘어갈까? 그럼 다가 얼마가 되죠? 4B가 그러면 얼마가 됐을 거고 23이하가 됐을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5B가 여기로 넘어갈게. 빨리 분홍색 분홍색 계산합시다. 그럼 6B라는 애가 크단 쪽으로 넘어갔죠? 23보다 작아지면 되겠네 그러면. 그럼 B라는 애는 대충 쓸까요? 얘가 5점 얼마가 나왔을 거고 여기서는 B는요 크대요 뭐보다 3점 얼마입니까? 3점 뭐뭐뭐뭐뭐보다 크대요. 그럼 B는요 내가 뭐가 돼야 되죠? 3점 뭐뭐뭐뭐뭐 했는 것보다 커야 되지만 5점 뭐뭐뭐뭐뭐 했는 것보다는 작아 달라는 말, 작거나 같아 달라는 말 맞아? 그럼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 누가 있어? B는요 4가 되거나 또는 B는 뭐가 나올 수 있죠? 5가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A도 자연수가 나와야 돼. 자, B가 만약에 4랍니다. 4한테 들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야? 2A-22, 그럼 23이 나와야 되겠네. 2A라는 애가 얼마가 나와? 43이 나와. A가 그러면 뭐 2분의 43이지만 내가 뭐는 아니야? 자연수 아니야. 될까요? 그럼 B는 내가 뭐가 될 수 없단 말이고 4는 될 수 없다는 말일 거고 자, B에 5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자가 얼마 됩니까? 2A-25가요. 23이 나왔겠지, 그러면. 맞나요? 그럼 2A라는 애가 얼마가 될 거야? 48이 됐을 거야. A가 그럼 24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그럼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 나온 거 맞겠지, 그러면. 그럼 얘네들이 곱해달랍니다. 얼마 나와요, 그러면? 120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분등식을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었대. 맞아, 얘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요놈의 애가 얘가 나온다는 말이죠. 됐까? 그럼 A랑 B랑 먼저 구하러 갈까? 자, 얘 넘어올게요. 그럼 X 됩니까? 그 다음에 얘 넘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가 됐을 거고 B가 됐을 거고 얘가 넘어갈게요. 그럼 D로 넘어갔어. X가 그럼 어디로 갔죠? 크다 쪽으로 넘어갔을 거고 얘가 넘어가 줄까요? 1만 B가 나와달라는 말 맞아. 그럼 요만큼이 누구 거를 말해? 얘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내가 두목 없는 얘를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됐지? 그럼 1-B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B라는 애가 2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B가 2랍니다. 들어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2라는 애가 그러면 내가 뭐가 나와주시면 돼? 얘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3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A는 내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B는 2가 나왔고. 될까? 그런데 내가 얘 풀면 되는 거죠.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앞에 거 두 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뒤에 거 두 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앞에 거 두 개 먼저 쓸까요? 그러면 3xa 얼마 구했고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해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뒤에 거 두 개 계산하러 갈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라는 해는요, 자 어떻게 됩니까? 2x에 b 얼마였어요? 2였어요. 됐나요? 양 넘어가자. 그럼 2x라는 애가 얼마? 2보다 작아지면 될 거고, x는 그러면 1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가 넘어갈게요. 그럼 자, 얼마가 됩니까? x라는 애가요, 맞죠? 크다 쪽으로 넘어갔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 주신 양은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1보다 작아요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양의 해가 지금 요렇게 나오는데 바로 쓸까? x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5보다 작아요 라고 나온 거 맞나요? 수시로 말을 읽을게요. 그럼 양의 해를 구하면 일단 ax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b보다 작다가 나왔을 거고, a로 나눌 거야? a로 나눴을 건데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등호 없는 애가 지금 뭐예요? 그대로 들어온 거 맞아요 그러면? 그럼 양의 해가 지금 이렇게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a는요 양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구도로 방향이 안 바뀌는 거 맞나요? 마이너스 2분의 b가 나와달라는 말 맞아. 따라서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애는 일단 얼마가 나와? 5가 나와요. 그럼 저기서 봤을 때 b라는 애는요, 하나 구해놓고 갈까요? b라는 애는 마이너스 5a가 나와주시면 되겠지. 뒤에 가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지만 a가 양수니까 b는 뭐 나왔을 거고? 홍수가 나왔을 거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야도 한번 가보자. 그럼 자가 어떻게 됩니까? CX라는 애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D 이상이 됐을 거고, C도 그럼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나오면 X가 크다라는, 크거나 같다라는 해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럼 X가 그럼 자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C분의 D가 나왔을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달라는 말 맞아. 그럼 마이너스 C분의 D라는 애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넘어갈까요? 둘이 없어지면서 D는 그러면 얼마가 나와? 3C가 나와. 맞아. 그럼 C도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양수가 돼야 되고, 여기서 D도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 나왔습니까? 그럼 뭐 굳이 이런 것까지까지 확인 안 해도 되겠네. 그냥 B만 없앨까요? B 없애면 자, 어떻게 됩니까? AX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OA가 내가 0보다 작아달래요? 넘어가면은 AX가 내가 마이너스 OA보다 작으면 되고, A는 양수일 거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지시면 될 거고, 구도 방향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할까요? C 대신에도 들어가 봅시다, 얘한테. 그럼 자가 얼마 나옵니까? CX 마이너스 3C가 그럼 0 이상이 나와달라는 말 맞아? 그럼 CX가 또 3C 이상이 되면 되고, C는 양수니까 구조 방향 그대로. 맞나요? 그럼 연립부등식에 해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구해달라는 거 맞아요? 실수하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애랑 3 이상이 만난 적은 있어 없어? 없을 거야. 그럼 내가 뭐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두 개의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가 나와달래요 지금? 맞아요. 그럼 저기서 봤을 때 해를 구하러 가보자. 얘 넘어가자 뭐 나옵니까? a 플러스 1x가 그럼 자가 얼마가 되죠? 넘어가볼까? 그럼 마이너스 2a에다 그 다음 자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쟤를요 로 봤을 때 자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플러스 1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뭐 나올 수 있어? a 플러스 1이 양수일 수도 있고요, a 플러스 1이 0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1이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a 플러스 1이 양수라고 생각하면 x는 내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합니다 라는 해가 나오는 거고, 자 a 플러스 1이 0이야. 그럼 얘가 0 되는 거죠? 얘도 0 되는 거죠? 그럼 0은 0이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야 지금. 됐지? 그럼 양아 자기가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1이 음수라면은 얘네 둘이 나눈 것은 구도 방향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맞아. 그럼 순위선 얘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렸든지 간에 마이너스 2 이상입니다 했으니 이렇게 가나. 그 다음에 양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 얘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연립부등식에 될 수 얘가 될 수는 없겠죠. 얘 3분의 5보다 작습니다가 나올 수가 없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럼 저기서 위에 있는 해는요, 모든 실수가 다 나와야 되네. 대까? 그럼 A는 내가 뭐가 나와주시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는데. 위에 있는 애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니까, 밑에 있는 애의 해가 뭐가 나와주시는데? 얘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했나요? 자, A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서 바로 써보자, 그러면. BX가 플러스 10이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B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번으로 넘어가면요 b 플러스 얼마 2x가 맞아요. 5b 먼저 쓸게요. 얘가 얼마여서 10이죠. 너너가 만 10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저기서 가서 내가 나눌 거야. 나눌 건데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b 플러스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x가 해가 얼마가 나와? b 플러스 2분의 5b 10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뭐가 나와주시면 내가 얼마가 나와주시면 되죠? 3분의 5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볼까. 그러면 15b 마이너스 30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5b 플러스 얼마 10이 됩니까? 자 앞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10b라는 애가 얼마가 나와? 40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b라는 애 값은 4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뭐하지? a라는 데서 b를 빼자네. 얼마 나와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5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를 만족하는 애의 정수가 몇 개 나와주시면 돼? 3개가 나와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저기서부터 얘네들이 먼저 계산을 할까요? 그럼 얘네들이 봤을 때 6 곱하자. 내가 그럼 자가 얼마가 됩니까? 3x-3a에 그 다음에 6 곱했으니까 10-2x가 나와주시면 될 거고 얘네들 둘 다 써놓고 갈까요? 그러면 3 곱할까요? 5-x가 6x-9가 나와주시면 되겠지? 자 해를 구하러 갑시다. 넘어가니까 그러면 5x가 작답니다. 얼마? 3a 플러스 10보다 될까요? 그럼 x는요 그러면 자가 얼마가 되고 5분의 3a 플러스 10이라고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자 얘 넘어갈까요? 큰아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7x가 크대요. 얘 넘어가면 14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x는 내가 뭐 해주시면 되죠? 2보다만 커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애 지금 해가 몇 개가 나와야 돼? 지금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2보다 크다 해서 2는 안 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거야? 가면서 내가 뭐 가져야 됩니까? 3도 가지고 4도 가지고 5도 가져야 되고요. 맞아. 그 다음에 6은 가지면 돼 안 돼? 6은 가지면 안 되지. 그럼 얘가 어디 떨어져야 됩니까? 지금 여기 부등호 방향만 등호 어디 들어가? 잘 생각하는데 야 그럼 5분의 얼마가 돼? 3a 플러스 10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서 그럼 여기서 내가 뭐가 되는 5분의 3a 플러스 10이라는 애가 5보다는 큰데 내가 뭐보다 6보다는 작아요를 찾아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랐습니까? 등호가 어디 들어갈지 생각해야 되지. 얘는 가져야 되는데 얘는 가지면 안 돼. 맞아. 근데 내가 등호를 가지고 있죠 지금? 맞아? 그럼 5분의 3a 플러스 10이 5가 된다 해도 5가 내 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맞아. 그럼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가 6이 되는 순간에 6도 내 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자 그럼 양변에 3개에다가 5 다 곱하면 25는요 3a 플러스 10에 그 다음에 30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3a가 그럼 얼마가 됩니까? 15 이상이 되면서 20보다만 작아지면 되겠죠. 그럼 a는 내가 뭐가 나와주시면 되죠? 5보다도 큰데 6.뭐뭐뭐뭐뭐보다는 작아지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럼 a의 최종값은 얼마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5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어느 반 학생들이 한 판에 6조각의 피자를 몇 판을 나누어 먹으려고 한대요. 자 한 명이 3조각씩 먹었으면 다섯 명이 내가 뭐 한답니까? 피자를 못 먹었대. 맞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학생 수를요 x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맞아. 피자는 몇 조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피자의 조각수는요 내가 조각수요 맞죠? 피자는 몇 조각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만은 다섯 명이 세 조각씩 먹은 거지. 맞아. 피자는 몇 조각 있단 말이야? 3 곱하기 x-5만큼 있다는 말 맞을까?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두 조각씩 먹었어. 두 조각씩 먹었으면 내가 한 판 이하로 남는데 그럼 두 조각씩 먹고 한 개가 남아도 되고 두 개가 남아도 되고 세 개가 남아도 되고요 여섯 개까지 남아도 되겠지 한 판 이하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가장 그럼 피자의 정확한 개수는 3 곱하기 x-5일 건데 얘는 최소한 몇 개는 내야 돼? 두 개씩 먹고 한 조각이 남거나 또는 두 개씩 먹고 한 판 안 남는 거죠. 여섯 조각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요? 따라왔어요. 자 그럼 앞에 거 두 개 또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자 2x 플러스 1이 그러면 3x-15가 나와주시면 될 거고 자 뒤로 넘어갑시다. x가요. 그럼 크다 쪽으로 넘어갔을 거고 얘가 16명 이상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요? 따라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뒤에 거도 마저 계산을 합시다. 뒤에 거 계산해보면은 3x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15라는 애가요 2x 플러스 6이 하나 나오면 되니까 넘어가서 그럼 자가 얼마가 나오죠? x
얼마가 나와? 21이 나왔을 거야. 마지막 S가 21이 나왔을 거니까 그럼 총 양은 얼마가 되는 거죠? S는 16이 상이면서 얼마가 될 거야? 21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S가 16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될까요? 이게 왜 틀린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피자가 한 판에 몇 조각이 있는 거예요? 여섯 조각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6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피자는 그럼 한 판, 두 판, 세 판 하면서 한 판에서 여섯 조각, 열두 조각, 열여덟 조각 이렇게 될 거니까 피자의 조각은 반드시 6의 배수가 돼야 된단 말이죠. 따랐습니까? 그럼 저기서 내가 뭐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얘가 뭐가 양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달라는 말 맞나요? 그러니까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양아 짝수가 되려면 맞아 X는 그럼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 맞아? 이해죠 무슨 말인지? 그럼 X는 내가 17이 돼도 되고 X는 19가 돼도 되고 X는 21이 나와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구해달라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큰 뭐가 있답니까? 두 자리 자유주가 있대요. 그러면은 10의 자리 숫자가 있고 1의 자리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양을 X라 생각하면 1의 자리 숫자가 더 큰 거지. X 플러스 3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거기서 각 자리 수의 합이 10 이상이래.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거 얼마지? 2X 플러스 3이라는 게 10 이상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얘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2X가 그럼 7 이상이 나와주시면 되고요. X는요 그러면은 2분의 7 이상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3.5라고 써볼까요? 어차피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꿀 거래. 만약 바꾸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3이 10의 자리에 가고 1의 자리가 X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이 숫자는 내가 뭐 되는 거야? 10 곱하기 X 플러스 3에다가 X를 더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처음 숫자. 처음 숫자가 뭐지? 10x에다가 내가 뭐하고 x 플러스 3을 더했는 애가 뭐가 됩니까? 처음 숫자인데 요놈한테다가 내가 뭐에 두 배를 할 거야? 그런 다음에 30을 뺏는 숫자보다도 크답니다. 따랐어요?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10x에다가 그 다음에 11x 플러스 30 바로 써도 될까요? 그러면 자 그럼 얘가 크답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 11x 플러스 3에다가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양 22x 플러스 6이죠. 그럼 마이너스 24가 됩니까? 따랐어요? 그럼 양아 넘어옵시다. 11x가 그럼 작가적으로 넘어왔죠. 넘어가면 자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54가 나와요. 그럼 x가 자가 5는 안 되네. 4점 얼마보다 작은 거 맞아. 그럼 x는요 3.5 이상이 되면서 맞아 그러면서 4점 얼마보다 작아야 되니까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얼마를 말합니까? 4를 말하는 거 맞아.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4고 1의 자리 숫자가 7이니까 얼마 나와주시면 됩니까? 47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만 잘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쭉 이렇게 연것이 있을 거래요. 자 한번 써보자. P에서 Q까지 거리는 X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그 다음 여기 길이도 X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A에서 P까지 거리나 Q까지 거리가 X라고 얘기를 했어. 자 B 지점에서 그러면 내가 뭡니까? C까지 거리는 9가 되는 거고 D까지 거리는 12가 돼. 그럼 여기 9가 되고 여기 1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읽어봐봐. C에서 출발을 할 거야. 근데 Q까지 갈 건데 C에서 출발해서 Q까지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P랑 A랑 한 번씩 지나갈 거래. 그럼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겠죠. 이해했나요? 그럼 요렇게 걸어가 요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B랑 D를 지나서 가는 요까지 내가 지금 Q까지 갈 거야. 맞나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A를 한 번씩 지나가. 그럼 내가 요렇게 C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따라왔나요? 그럼 여기 길이 일단 주어졌는데 얘네들이 없으니까 ABC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 됐나? 그럼 얘가 가가지고 만약 C에서부터 Q까지 갈 건데 이렇게 가나 거리가 똑같대. 만약에 그럼 저기서 내가 뭐가 됩니까? 실제로 이렇게 가는 거요. 그럼 제가 뭐가 되죠? A랑 X 두 번 더 합니까? 2X에 바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순서 상관없이 쓸게요 그냥. 자 그럼 X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B 플러스 9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도 뭐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까지 갑니까? 하면 자가 뭐라고 써도 됩니까? 21 플러스 C라고 써도 됩니까? 그럼 A는 B는 C가 부드시 나왔으니까 뭐랄까 일단 얘가 좀 더 가장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미지수를 최대한 없앨게. 얘네 둘이 한번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 얘네 둘이 계산을 할게요 그냥.
네, 각각은 B는 뭐다, C는 뭐다를 정리를 하자. 자, 그럼 저희가 한 번만 더 쓸게요. A 플러스 EX라는 애가 X 플러스 B 플러스 9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B는 뭐다라고 정리할 거야. B는 그럼 얘 넘어가서 X 맞나요? 그 다음에 자, 뭐 되는 거죠? 플러스 A 마이너스 9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서 얘네 둘이 계산해보자. 한 번 더 쓸게요. A 플러스 EX라는 애가 21 플러스 C가 나옵니까? 그럼 C라는 애는 자가 뭐 됩니까? A가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EX 플러스 A 마이너스 21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그래서 미치수 좀 없앨게요. B 대신에 내가 뭐 쓸까? 요거 쓸 거야. X 플러스 얼마? A 마이너스 9라고 주어지면 되고요. C라는 애는요, EX 플러스 얼마가 되죠? A 마이너스 21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왔어요?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다시 봅시다. 제가 어디서 출발한답니까, 지금? 저기서 봤을 때 우리 여기까지 됐고요. D 지점에서 어디까지 갈 거야? P 지점으로 갈 거야. 그럼 D 지점에서 P 지점으로 갈 건데요. 맞아요. 그럼 저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QA를 한 번씩만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C만 한 번씩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A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 거리가 점점점 멀어진대요. 될까요? 그럼 한번 해볼까? 제일 처음에 QA를 지나는 거예요. 그럼 D에서부터 출발해서 QA는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걔가 어떻게 됩니까? X가 얼마 나왔고, 4개. 4X 플러스 A 마이너스 21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했죠? 그 다음에 BC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돌아갑니까? 맞아요. 그럼 계산해주시면 제가 얼마가 나오니까 21 플러스 A만 나와요.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B랑 A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는 겁니까? 됐지? 그럼 X 두 개 맞나요? 야, EX에다가 그 다음에 자 뭐죠? A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12 하면 플러스 3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계산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얘도 A가 있고, A가 있고, A가 있지.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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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앞에 거 두 개 또 계산해주시고, 뒤에 거 두 개 계산해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4X라는 애가 얼마가 될 거예요? 넘어가니까 42가 됩니까? 대체 그럼 X가 그러면 내가 보니까 어차피 뭐 구하러 갈 거야? 자연수 구하러 갈 거야. 그러면 그냥 내가 10점 얼마, 얼마, 얼마인데 요것만 써도 될까요, 그러면? 됐나? 그 다음 약 계산해 주시면 뭐 되죠? EX라는 애가 크나 쪽에 있게 좀 넘어가니까 얼마입니까? 18보다 큰 거 맞아요, 그러면? 그럼 얘가 뭐보다, 9보다는 커 달라는 말이겠지. 그럼 여기서 만족한 X값은 누구밖에 없어요? 10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얘가 해가 오직 하나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값 50 먼저 쓸까요? X-K라는 그런 데서 뭐 나와주시면 돼? K제곱 플러스 K 이상이 되면서 마이너스부터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이상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K 더하고 K 더하고 K 더하고 X는 그럼 약 어떻게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 되면 되는 거고 얘가 K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 2K가 될 거야. 맞아? 얘가 해가 하나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맞아, 그럼 자가 뭐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K제곱하고 K제곱 플러스 2K가 같아져야지만 이거인 해가 딱 하나만 나오는 거 맞나요? 이해했어? 그럼 넘어가서 보면요. 2K제곱 플러스 얼마 2K가 0 나와주시면 됩니까? 2로 나누면서 K로 묶을까? 그럼 K 플러스 1이 0 나와주시면 되겠지? 그럼 K가 0이거나 또는 K가 얼마가 나와주시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되는데 K는 뭐는 아니래? 0은 아니네? 그럼 K값이 얼마가 나와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그때 뭘 구하랍니까? 해를 구해달래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자 뭐 됩니까? 마이너스 1에서 X가 얼마 되죠? 당연히 마이너스 1 되겠죠? 둘이 같을 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X는요 누구밖에 안 돼?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네 둘의 연립 부등식의 해가 야의 해랑 똑같대. 다시 말해서 이거랑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죠? 맞아, 그럼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이거의 해가 야를 포함하란 말이죠. 이해했나요? 그럼 야는 뭐 되는 거야? X가 그러면 6A 플러스 3 이상이라는 해가 됐을 거고 야, 자, 절대값 바로 벗길게요. A-1이면 마이너스 5보다는 근데 얼마가 될 거야? 5보다 작아지면 됩니까? 그럼 X가요, 자가 얼마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럼 야의 해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란 해. 해가 요것만 나와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6A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 3이라는 애가 이렇게 가주셔야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여기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달았습니까? 그럼 6a 플러스 3이라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4보다 작아지면 되는 것까지는 그냥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루가 들어가 안 들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두루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얘가 어차피 이거 됐다 이거 얘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해가 변하지 않아요. 맞지? 그럼 넘어가서 보면 7a라는 애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 7a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a는요 마이너스 1a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요 놈의 애가 요렇게 나온대요. 절대값 바로 뽑힙시다. x 마이너스 k가 그러면 k제곱 이상이 되면서 마이너스 k제곱 이상이 2보다 크다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s라는 애는요, k제곱 플러스 k보다는 작을 건데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보다는 내가 뭐 해주시면 됩니까? 크면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면서 마이너스 6이 되면서요, 얘가 1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계산하러 갑시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가 마이너스 6이 나와주시면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그러면 나와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다 계산할까요? k 플러스 얼마 2에다가 k 마이너스 3이 그러면 여기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얘를 만족할 수 있게 k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k는 얼마? 3이 나와주시면 될 거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그럼 저기다 봤을 때 k제곱 플러스 k가 그러면 12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넘어가 주시면은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가 여기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 한번 해주시고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3이 그럼 얼마가 나와주십니까? 0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k는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또는 k는 얼마가 나와? 3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k는 얼마가 나와줘야 됩니까? 3이 나와주시면 돼요. 그럼 요 놈의 부등식 다시 확인하자 합니다. 절대값 x-1이 얼마? 3보다 작은 거. 그럼 x-1은요, 3보다는 커야 되는데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 맞아. 그럼 x라는 애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는데 4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 나오는 점수들은요, 마이너스 1, 0, 1, 2, 3까지만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럼 얘네들 더하면 0 됐을 거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5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가 해를 갖지 말래요. 일단 요거 먼저 쓸까? 5-3x라는 애가 그런 자가 뭐가 나와주시면 되죠? x 플러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거 두 개 계산을 합시다. 앞으로 넘어가면 자, 뭐 되죠? 2x가요, 6보다 작다가 나왔을 거고, x가 그럼 3보다 작다 나와주시면 되겠지? 자, 요놈 넘어갈까? 그럼 4x가 크다 쪽으로 왔고, 넘어가니까요, 4가 나와주시면 돼요. 그럼 x는 1보다 클 거니까. 일단 위에 있는 해,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왔겠죠? 자, 그럼 저기서 해를 갖지 말해. 만나는 부분이 없어달라는 말이겠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자, 넘어, 정리해볼까요? 그럼 ax 플러스 얼마? 3a가. 그럼 내가 a제곱 플러스 3x가 되네요. 맞아, 그럼 얘 넘어가죠 또. 그럼 내가 a 마이너스 3x에. 그 다음 자 넘어가니까 a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3a가 돼요. 그러고 보니까 a를 내가 뭘로 하니까. 자, a-3으로 묶으면 a-3x가. 쟤는 a로 묶으니까 a-3이 나와. 맞아, 그럼 내가 ks가 나와야 되겠지? a-3이 양수라서 좀 부드러운 방향이 안 바뀔 수도 있고, a가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a가 3보다 커서 부드러운 방향이 안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a가 뭐가 될 수도 있어? 3이 돼서 그냥,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봤을 때 a가 뭡니까? 3보다 작아가지고 부드러운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죠. 만약에 A가 3보다 커. A가 3보다 큰 자가 어떻게 돼? X는 A보다 크다라는 해를 가지는 거 맞아? 그럼 얘랑 만나지 말랍니다. 얘랑 만나지 말려고 하면 자가 어떻게 됩니까? 1에서부터 3까지 가는 애가 있었을 거고. 만약에 A가 그럼 3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A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크다, 미안. 됐나? 그럼 A는 내가 뭐보다만 커주면 돼요? 3보다만 커지면 되겠지? 뭐 3이 돼도 되지만 A가 3보다 클 때를 말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애는요, A가 3보다 크다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3이야. 얘도 0되고 얘도 0돼. 그럼 0은 0보다 큽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하는 애가 없는 거지. 이때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그럼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얘가, 얘랑 얘랑 만족, 동시에 만족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A가 3이 돼도 괜찮네?
됐습니까? 자, A가 3보다 작을 거야. 그럼 A가 3보다 작을 건데. 자, A가 3보다 작으면요,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음수가 될 거니까 A보다 작다라는 애가 생기는 거 맞아? 그럼 이 애가 어디서 주시면 돼? A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A라는 애는요, 기본적으로 1보다 작아도 되는데 1이 돼도 만나는 건 없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건 전부 다 동시에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A는 1이하가 되거나 또는 A는요, 3보다 큰데 3도 됐으니까 3 이상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요만큼은 내가 뭐 되는지 알아요? x-1의 제곱이 되는 거 보이죠? 제곱이 루트를 치른답니다.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절대값을 쓰고 나와야 되는 거 맞아? 플러스 그 다음 자가 x, 절대값 x-1에다가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고 4이하가 나올까? 여기서 일일이 범위를 나눠가지고 절대값을 벗기기에는 생각보다 힘들죠? 맞아? 그래서 일단 밖에 있는 절대값 먼저 볼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 x가 a 이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x가 마이너스 a 이상이 되면서 a 이하가 돼요. 이거는 바로 계속 쓰고 있던 거죠, 우리가. 맞아, 그럼 얘가 뭐 되는 거야?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 이상이 되면서 4 이하가 되는 애 그래프를, 4 이하가 나와주시면 된다고? 이해했나요? 그럼 요번에 그래프 그릴까요? 자,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리러 가보자.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죠? 쟤네들 용되는 거 찍어요, 그냥.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을 거고, 1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얘가 지금? 얘 0되고 얘 3됩니까?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있을 거고요. 1 들어가도 얼마가 되는 거야? 1,3을 지나고 있는 거 맞아. 그래프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요? 꺾으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걔가 4보다 작아야 된대. y는 4보다 작아지면서, 자, 저거는 의미가 없지만 마이너스 4는 그럼 이쯤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됐어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와. 난 야보다 밑에 있고 야보다 위에 있으라 했잖아. 그럼 이 사이에 들어오면 내가 여기 말하는 거 맞나요, 지금? 됐어? 그럼 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된단 말이야?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b가 나와달라는 말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직선, 이 직선이 뭐 말하는 거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일 때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럼 저기서 절대값 그냥 보고 나온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뭐가 될 때? 4가 될 때. 둘이 계산하니까 2x라는 애가 1이죠? 3이 될 때. x가 그럼 얼마가 될 때? 2분의 3이 될 때. 맞아요. 그럼 여기 b라는 얘가 얼마가 된단 말이에요? 2분의 3이 될 때를 말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요 직선은 그럼 내가 뭡니까? 얘 부호가 바뀌었을 때겠죠? 맞아요. 부호가 바뀌었을 때 4가 될 때를 구해도 되지만은 대칭이잖아요. 여기가 2분의 1이 나옵니까? 그럼 요만큼 뒤로 뭐가 나왔으면 2분의 1이 나왔을 거야. 그럼 A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A랑 B랑 더하자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2가 나와요.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에 해를 갖도록 해달래요. 그럼 일단은 내가 뭐하고 또 그래프를 그려줘요. 1, 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야, 0됐죠?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요. 얘가 2라는 값에 가지고 있을 거고. 1 들어가면 야, 0됩니까? 얘가 그럼 얼마가 나와? 4가 나와. 맞아요.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거죠? 내려갔다 꺾으면서 그려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러면. 될까? 그런 제가 뭡니까? y 이렇게 어떠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것보다 밑에 있는 애가 존재해야 돼. 그럼 y는 k라 쳐서 여기다 그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야. 마치 그럼 얘가 뭐가 됐을 거니까 드모가 있을 거니까 요것도 포함하고 요것도 포함하지. 맞아? 그럼 k가 뭐가 되는 순간에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k가 뭐가 되는 순간에 2가 되는 순간에는 여기 해가 존재했을 거고. K가 2번 더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 야보다 밑에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해가 존재하려고 하면 K는 내가 뭐만 나와주시면 돼? 2 이상만 나와주시면 되겠죠. 거기서 나한테 뭘 물어봤죠? 나 K의 최소값이요. 됐죠?